gotta get up.최신 인기 가요는 물론 타임머신 타고 과거로 휘리릭 날아가 추억 속의 가요까지 함께 만나봅니다. 최신 인기 가요와 추억의 가요 톱10을 동시에 잡는 차트, 러브게임만의 크로스 차트, 금주의 인기 가요 톱10. 금주의 인기 가요 톱10, 오늘의 주인공을 소개합니다. 자, 오늘 함께 할 아이돌은요, 퍼스널 컬러가 블루 같은 남자입니다. 청량한 바다처럼 속이 뻥 뚫리는 음색을 가지고 있고요, 파란 하늘처럼 해맑은 미소를 가진 우주. 이번에 우주만의 철학이 담긴 여행을 노래했습니다. 인생은 혼자만의 여행이 아닌 우리 함께하는 여행이죠. 올라운더 우주씨와 금주의 인기가요 탑10 함께합니다.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주입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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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영상 나가고 있습니다. 네. 예, 많은 분들 방송 끝나고 확인해 주시고요. 러브게임만은 참 오랜만에 방문인데. 그러니까요. 그쵸? 거의 한 1년 만에 온 것 같아요. 네, 그렇지만 또 이제 중간에 영스트리트 고정 게스트를 꽤 맞아요, 오랫동안 맞아요. 하고 계셔가지고 사실 뭐 라디오가 좀 익숙하죠. 네, 익숙해요. 예, 지금도 오프닝을 같이 해봤는데 예전에 할 때보다 훨씬 더 친숙한 느낌? 맞아요. 이게 게스트를 고정으로 이제 오래 하다 보니까 예. 약간 그 여유가 좀 생겼나 봐요. 그렇죠. 네. 예. 그리고 또 DJ가 뭘 원하는지도 이제 본인이 진행을 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이제 알게 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 그냥 둘이 함께 더블 네. DJ처럼 진행을 해볼게요. 좋습니다. 예. 오, 우주 씨가 1996년생이어가지고 네. 96년 친구들, 동기들 네, 꽤 예. 있죠. 어떤 가수들이 있는지. 일단 우석이 있고요. 그렇죠. 네, 재환이 있고요. 다 러브게임에 네. 얼마 전에 왔다 갔는데 그러니까요. 정말 짠 듯이 우주 씨 얘기를 하고 갔어요. 제 얘기 아 보긴 봤어요. 어, 누구 거 보셨어요? 저 우석이가 아, 봤어요. 컴백 때 연락 안 해줬다고. 아, 굉장히 좀 투덜댔는데 그러니까요. 왜 연락을 모니터를 안 해주냐며. 우석이도 안 했던데요. 아 지금 서로 아 지금 그래서 아직까지 우석 씨 연락이 안 왔나요? 네, 아직 안 왔는데 아, 뭐 제가 먼저 하죠 뭐. 아 그때 네. 마음이 좀 상했어요. 아, 그래요? 왜냐면 자기가 오랜만에 아... 심혈을 기울여서 퍼포먼스하고 이번에 멋있게 나왔는데 그렇죠, 오랜만에 또 나왔죠. 예, 연락이 없어가지고 예, 많이 서운했다고 하더라고요. 미안하다 우석아. 아, 연락할게. 어, 그 뭐 사실 뭐 절친 얘기하면 우리 키노 씨도 또 네네. 빼놓을 수가 없는데 키노 씨 연락 왔나요? 아 형군 연락 왔어요. 어? 네. 아, 여기 연락이 왔네. 역시 네. 학교 때 또 친구가 또 맞아요, 맞아요. 그 단톡방이 또 있거든요. 네네. 그 한림 다섯 명 예. 단톡방이 있는데 네네. 축하한다고 이제 연락이 왔었어요. 아, 네. 그래요. 그럼 모니터를 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네, 뮤직비디오도 맞아요. 보고 네. 어, 이번 앨범 너무 멋집니다. 아, 진짜 감사합니다. 앨범명이 우리잖아요. 맞아요. 예, 특별히 좀 그래서 이제 우리를 강조해서 제가 소개를 해드렸는데 네네. 뭐 담고 싶었던 의미가 있었을까요? 처음에 어떻게 우리를 생각하셨는지. 그러니까 이제 심연이라는 곡이 제 심연에 있는 저를 좀 마주하고 그 친구에 대한 내용을 쓴 거거든요. 예. 근데 이제 앨범으로 너무 오면서 이제 과거의 저를 되게 많이 돌아보는 타입인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랬을 때 현재도 언젠가 제 미래가 저를 지금 현재의 제 모습을 또 돌아볼 것 같은 거예요. 그 과거가 또 되는 네. 거예요. 지금 이 시간도. 맞아요. 예. 그래서 계속 이게 반복이구나. 그래서 과거의 나와 지금의 나, 미래의 내, 나를 이제 아. 합쳐서 우리로 얘기를 하는 그런 아, 앨범이에요. 그래서 그런 앨범이에요. 또 그리고 또 살아가면서 또 많은 분들이 또 그런 과정을 계속 겪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저만 그런 게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서 또 네. 들으시는 분들도 그 우리 안에 같이 있는 그런 느낌이라고 좀 생각이 들었어요. 네. 네. 그래서 앨범명이 우리입니다, 여러분. 네네. 그리고 심연 얘기 성공개됐던 심연 얘기 잠깐 하셨는데 네. 앨범 제가 이제 받아보니까 안에 어, 많은 사진들이 이제 네. 있는데 심연 쪽에 딱 여니까 복근을 정말 화려하게 공개하셔가지고 제가 네. 아이고 이것도 여전히 운동 좀 많이 하고 계신 거죠? 많이 하고 있어요. 네. 좋아해가지고 운동을. 네네. 네. 계속해서 열심히 식단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활동할 때는 좀 잘 챙겨 먹고요. 예. 그리고 이제 활동을 안 할 때는 그래도 조금 신경 쓰면서 먹는 것 같아요. 네. 네. 여러분 그래서 늘 뭐 운동 좋아하지만 계속해서 식단도 예, 네. 신경 쓰고 있고 예, 또 멋진 복근으로 만족합니까? 이 사진 어때요? 이 포토. 만족합니다. 네네. 네네. 이제 많은 컷 중에서 고른 누가 그쵸, 고른 그쵸. 거예요? 우주 씨가 아니면 우리 스태프들이 회사분들과 같이 이제 같이. 골랐어요. 네. 네네. 그래서 여러분 앨범 안에 정말 많은 화보처럼 네. 앨범에 많은 사진들이 있어요.
같습니다. 많이 맞습니다. 봐주시고요. 감사합니다. 먼저 2006년 노래부터 예, 2006년에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96년 가수들은 누가 있는지 그리고 그쵸. 이제 10년 뒤 2006년에는 어떤 음악들이 사랑을 받았는지 크로스 차트로 네. 함께 이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2006년 노래부터 시작할게요. 2000년대에 소풍 가면 꼭 울려 퍼지던 노래입니다. 거북이의 비행기가 2006년 노래 7위 차지했습니다. 거북이 비행기 흐르고 있습니다. 어렸을 때 이 노래 들었던 기억나요? 저 제일 좋아했던 노래예요. 어렸을 그래요. 때. 막 떼창하던. 예. 맞아요. 그러니까 어머니 차에 타면은 어머니 차 플레이리스트에 있었던 네. 노래거든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너무 좋아했던 노래예요. 큰 사랑 받았던 곡입니다. 네. 그 당시에. 이번에 우주 씨가 비행기를 타고 저 멀리 네. 파리로 맞아요. 날아간 예, 영상 잘 봤습니다. 아,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재밌었어요. 네. 파리에서 뭐 쇼핑도 하고 맛있는 것도 먹고 네. 뭐 많이 뮤직비디오 촬영도 하고 했는데 제일 기억에 남는 제일 좋았던 거 뭐였어요? 제일 좋았던 거 아무래도 저는 저기 어디였죠? 노르망디였나? 네. 프랑스 북부 지역에 있는 네. 바다 갔을 때 거기가 네. 진짜 이뻤어요. 그래서 거기가 좀 많이 기억에 남고 네네. 사실 이번엔 또 일로 간 게 처음이니까 유럽이 네. 그래서 일로 간 것도 좋았지만 전 혼자 그때 여행 갔다 왔을 때가 되게 좋았어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어제 이제 금요일 날 네. 그 제가 찍어 혼자 이제 제가 여행 유튜브 보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네. 근데 이제 그걸 해보고 싶었어요 제가 네. 혼자서. 그래서 여행 갔을 때 혼자 이제 캠을 들고 가서 네. 찍어 왔는데 이제 드디어 어제 나왔죠. 예. 네 어제 나왔습니다. 아 그래서 아직까지 못 보신 분들한테 관전 포인트 예, 좀 알려주세요. 이런 부분 좀 주목해서 봐달라. 아 이게 정말 좌충우돌이거든요. 네. 제가 이제 MBTI가 P인데. 예. 피해 여행기를 좀 네, 보실 수 있다. 네네 피해 네. 여행기. 기대됩니다. 네네네. 예. 파리 가셔서는 에펠탑 삼행시를 망했던데. 맞아요. 아니 만회 기회 한번 드릴게요. 에펠탑 삼행시요? 네. 에펠탑으로 갈까요? 아니면 심연으로 한번 갈까요? 심연? 심연 해보겠습니다. 심. 심심할 때 들어보세요. 연. 연락 오는 친구에게도 다시 얘기하세요. 우리 좋다고. 네. 성공. 감사합니다. 아, 에펠탑 한번 가볼까요? 그럼 에펠탑? 에펠탑? 네네. 알겠습니다. 또 탑이 좀 어려운데. 에. 아, 에이. 승현이 노래 그렇게 좋다고? 펠. 펠이 어렵네. 자, 실패. 아, 실패. 죄송합니다. 실패. 아, 파리로 한번 합시다. 파리로. 파리로 해볼게요. 예. 아, 이번에 좀 잘 해주세요. 네네. 자, 파리에서 찍어왔습니다. 리. 이제부터 다시 들으실 시간입니다. 심연도 들어주시고요. 전희도 들어주세요. 성공. 아, 감사합니다. 와 이거 진땀나네요. 아, 네, 사실 여러분 작사 작곡에 편곡까지 다 하고 랩 되고 노래 되고 춤 되고 안 되는 거 없는데 이렇게 N행시에서 이렇게 또 식은땀이 난다면서 예. 오늘 괜찮았죠? 네 괜찮았네요.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만족스러웠습니다. 네. 예. 뮤직비디오 촬영한 얘기는 우리 또 뒤에 음악 네. 들으면서 예, 자세히 하기로 하고요. 계속해서 1996년생 가수 7위 공개합니다. 저랑 공통점이 참 많은 분이죠. 노래 잘하고 축구 잘하던 김재환이 96년생 가수 7위 차지했습니다. 김재환 씨 봄바람을 우고 있습니다. 여기도 네. 곡도 잘 쓰고 네네, 근데 일단 뭐 축구라는 또 예 큰 공통 네. 어떤 분모가 있잖아요. 맞아요. 재환 씨가 얼마 전에 러브게임 나와서 네. 탑3에 네. 우주 씨를 아유 넣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주 씨한테도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우주가 네네. 생각하는 탑3 누가 있을까요? 아 일단 재환이 있고요. 그렇죠. 예, 그리고 두준이 형님. 아 예. 예. 두준이 형 계시고
그때는 아... 우리가 윤두준 씨는 아마 빼고 했을 거예요. 왜냐면 거기는 너무 천상계여가지고 이기광 윤두준 씨는 좀 빼고. 네네. 예. 안 그래도 또 기광이 형이랑 또 활동 겹쳤거든요. 네네, 이번에. 그래서 예. 다음에 꼭 축구하자고 또 얘기하고. 네, 만나가지고 음악 얘기를 안 하고 축구 얘기를 하는군요. 요즘 만나면 다 축구 얘기밖에 안 해요. 진짜로. 아 그런데 왜 이기광 씨를 안 넣고 윤두준 씨를 넣었어요? 뭐랄까 그 기광이 형도 잘하시긴 하신데 예, 예. 뭔가 너무 이제 두준이 형은 어. 얘기가 많이 옛날부터 예. 있었기 때문에 천상계 거기 천상계 예. 예. 한 분만 더 뽑아주고 가세요. 우리 천상계로 윤두준 씨는 빼고 아. 재환 씨 있고 우주 씨 있고 누구 추천합니까? 아 추천? 저는 제 생각에 코드쿤스트 형이 또 잘하는 것 같아요. 잘해요. 예. 네 같이 해보셨어요? 아 또 같은 팀이어가지고 네네. 요즘에 이제 풋살 할 때 좀 자주 찹니다. 아 그렇군요. 네. 코드쿤스트 코쿤을 네. 여러분 추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그 김재환 씨가 그때도 곡 쓰고 뭐 이러면서 네. 우주 씨 얘기도 많이 했었고, 아 이제 우석 씨가 또 얘기했었는데 맞아요. 우석 씨가 섭섭하다고 막 하면서 네. 그래도 콜라보는 우주 씨하고 하고 싶다고. 아 진짜요? 예. 고맙다 우석아. 하자. 아 그래서 그 우석 씨도 본인이 또 곡을 다 쓰니까. 네 맞아요. 근데 맞아요. 두 분의 합은 지금 그냥 딱 생각할 때 어떨 것 같아요? 아무래도 뭐 팀 활동을 했었으니까 네.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곡 작업할 네. 때 마음 잘 맞을 것 같아요. 아, 근데 제가 네. 곡 작업할 때 좀 되게 예민해진 스타일이어서 제가. 근데 우석 씨도 예민해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데, 근데 네. 아마 곡 작업을 하게 되면 네. 거의 따로 작업을 해서 네. 만나서 또 이제 수정을 이렇게 해나가는 과정이지 않을까 싶어서 크게 네.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크게 문제 없을 거예요. 우석 씨한테 네. 메시지 하나 남겨주세요. 우석아 연락 줘라. 콜라보하자. 네 이렇게 해서 두 분의 콜라보 저희가 응원하고 있을게요. 네. 계속해서 2006년 노래 6위 공개합니다. 미니홈피 시절 남학생들의 단골 BGM이었습니다. 키네틱 플로우의 피처링은 이루마하고요. 몽환의 숲이 2006년 노래 6위를 차지했습니다. 몽환의 숲 부르고 있고요. 계속해서 1996년생 가수 6위 공개합니다. 전주부터 진짜 좋죠. 감사합니다. 1996년 8월에 천재 한 명이 태어났습니다. 맞아요. 노래 잘하고 춤 잘 추고 곡까지 잘 만드는 올라운더 우즈가 96년생 가수 6위 차지했습니다. 느낌이 너무 좋죠. 이거는 감사합니다. 정말 K-POP 네, 전형적인 느낌에서는 좀 네, 달라진 다르죠, 네. 예, 정말 너무 새로운 느낌에서 깜짝 놀랐어요. 네. 이 곡 듣고 전이라는 곡이 흐르고 있습니다. 이번에 싱어송라이터답게 수록된 7곡 모두 작사 작곡 편곡 예, 모두 다 우주 씨의 네. 예, 색깔로 만든 앨범인데요. 네, 네. 어떻게 이번 앨범은 창작의 고통이 좀 힘들었는지 잘 안 풀렸는지 아니면 또 나름대로 즐겁게 작업을 했는지 어땠어요? 뭐 즐거운 부분도 있었지만 지금까지 냈던 앨범 중에 제일 힘들었던 앨범인 것 같긴 해요. 그래요. 아무래도 이 전작인 그 컬러풀 트라우마에서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관심을 주셔가지고 예. 좀 부담이 있었나 봐요. 근데 뭐 물론 그 부담이 저한테도 즐거운 부담이긴 하지만 네. 긍정적인 부담이지만 아무래도 더 나은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는 좀 압박감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압박이 좀 그만 가져요. 예. 그래가지고 만들면서 어떤 곡을 타이틀을 해야 될까 고민을 되게 많이 했었는데 예. 근데 제가 지금까지 있는 수록곡들 중에서 물론 사실 모든 곡이 다 타이틀이다라는 네. 생각으로 만들긴 하지만 이보다 더 타이틀에 적합한 곡이 있지 않을까? 네. 있을까라는 네. 생각으로 전이라는 곡을 만들고 나서 타이틀을 정하게 됐고 그러니까 저는 뭔가 타이틀을 정하는 기준이 가장 호불호가 없을 만한 곡으로 기준을 삼는 것 같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외국에서는 타이틀이라는 개념이 없으니까 다 들으니까 네, 앨범이 나오면 앨범인 거니까 근데 이제 한국에서는 그래도 뭔가 타이틀을 정해서 이 곡을 이제 앞에서 제일 많은 분들을 환대해주는 맞아요. 그런 곡이니까 네. 제일 어떤 취향에도 갈리지 않을 만한 노래를 해야 한다는 생각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가끔 앨범 들으시는 분들 중에 이걸 타이틀 했으면 좋겠다 이런 네. 막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네네. 그래서 저도 뭐 그런 생각이 있지만
또 약간 또 그런 게 있어요. 제가 작업을 혼자서 해서 앨범 만들기 때문에 네. 다음 앨범까지 언제 나올지를 모르니까 네. 함부로 뭔가 그런 도전하는 게 좀 어렵나 봐요. 그래서 아. 언젠가 뭐 싱글이나 이런 데에서 사실 그래서 좀 가볍게 컨셉추얼하게 갈 수 있으니까 네. 뭔가 그럴 때는 또 아마 여러 가지 시도를 해보지 않을까 생각을 또 하고 있어요. 워낙 저는. 재능이 많으니까 여러분 다양한 시도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네. 이제 그게 또 타이밍이 때가 또 딱 맞아야 되는 맞아요. 거니까 저는 이번 곡을 들으면서 이거 타이틀이 좀 우주 씨의 반전이었던 게 어. 이제 음악 방송을 할 거냐 했을 때 한다 맞아요. 하더라고요. 네네네네. 그래서 아 음악 방송을 하면 이 무대를 과연 네. 이거를 이게 처음부터 끝까지 댄스로 갈 것인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쵸. 좀 제가 봤을 때는 야 이거 굉장히 연구 많이 해야 되겠다 그래서 걱정이 좀 앞섰거든요. 본인은 어땠어요? 처음에 음악 방송을 하지 말까도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 처음에. 그치 약간 그랬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회사분들께서 되게 감사한 게 네. 뭐 음악 만들 때 그런 생각 하지 마라. 그러니까 아, 원래 그렇죠. 예. 처음에 되게 생각 많이 했어요. 음악 방송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아. 그러니까 제가 해야 되는 것들이 있으니까 예. 근데 이제 음악 만들 때는 그런 생각 하지 말고 만들고 나중에 생각을 해보자 해서 만들었는데 네. 음악 방송을 할 수 있을 것 같은 노래가 아닌 거예요. 그쵸? 개인적으로 그렇죠. 예. 그래서 어떻게 이제 또 최영준 안무가님과 예. 이제 영준이 형이랑 얘기를 했어요. 아, 그 안무가님 첫 번째 네. 대답은 뭐였어요? 어때요? 그분은 좀 아니야 이건 괜찮아 자신감 좀 있었나요? 처음에 이제 영준이 형도 약간 어떻게 하지 생각을 하시다가 네네. 근데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고 이제 좀 시간 지나고 안무 영상 보내셨어요. 근데 네. 안무 영상이 너무 멋있는 거예요. 거기 진짜 아, 네. 그거 진짜 최안무가님 진짜 역작이야 역작. 정말 와. 너무 감사하게도 그래서 그죠? 너무 이쁘게 잘 나와서 그래서 예. 이제 음악 방송 해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자신감이 있었죠. 붙었죠. 네. 그래서 무대가 여러분 검색해서 봐주세요. 정말 이 음악이 이제 돋보이게끔 네. 무대와 안무와 이런 정말 너무 잘 너무 잘해주셨어요, 붙죠. 정말. 그래서 음악 방송 보고 더 놀랬잖아요. 아 감사합니다. 이렇게 뛰어넘을 수도 있구나. 내가 괜한 걱정을 했구나. 감사합니다. 엔딩 요정에 또 하트를 맞아요. 그려가지고 너무 귀여운 정말 신선한 엔딩 요정. 이거 누구 네. 아이디어예요? 제가 이제 뭐 약간의 율동 같은 게 이제 제가 추는 부분들이 네네. 있는데 근데 꽃을 표현한 건데 이거를 바지락이라고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이거를 하고 있는데 이제 제가 그때 산옥 무대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네. 약간 모니터 하는 중에 이제 스태프분이 이제 여기 이렇게 바지락 하트 안에 하트 하면 네. 어떻겠냐. 그래서 너무 괜찮다 해가지고 여기다 이렇게 그려가지고 숨기고 있다가 네. 이제 마지막에 열었죠. 네. 너무 신선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하트가 너무 귀엽게 잘 그려져가지고 크기도 딱 맞게. 너무 예쁜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음악방송 무대를 꼭 좀 많은 분들이 예,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계속해서 2006년 노래 5위 공개합니다. 내게 허락된 건 두렵기만한 거친 미래라 해도 나를 깨운 꿈에 모든 걸 걸고 달려갈 거야. 애니메이션 오프닝 곡으로 큰 사랑받은 곡입니다. 꽃미남 밴드 버즈의 활주가 2006년 노래 5위 차지했습니다. 버즈 활주 흐르고 있습니다. 네. 이거 애니메이션 알죠. 네네. 제가 너무 재밌게 보는 봤던 네. 그 애니메이션이고 그 당시에 막 그 당시에는 제가 그 애니메이션 채널에 살았어요. 거의 네. 네. 애니메이션 좋아하거든요. 네. 그래서 네. 또 노래방에서도 엄청 부르고 아니 그 노래 좀 한다 하는 친구들은 버즈 노래를 그쵸. 많이 부르잖아요. 네. 그 당시에는 뭐 탑3 골라달라고 하면 노래방 가면 뭐 주로 선곡했던 것 같아요 학창 시절에. 저 자우림 선배님 노래랑 오 그렇게 또 높은 곡을 네. 또 그때 네. 매직 카펫 라이드라는 노래가 있거든요. 알아요. 그 노래 되게 좋아해서 네. 그거랑 아까 그리고 거북이 선배님들 비행기 네. 비행기도 그렇고 빙고 빙고 많이 따라 불렀고 진짜 흥이 네. 또 많았네요. 맞아요. 네, 너무 신나는 곡이죠. 그리고 이제 버즈 선배님 노래도 너무 좋아했어요. 그래서 네. 이제 그 노래 기억이 안 나는데 나에게로 떠난 여행. 네. 네. 오 명곡이죠. 뭐 가시. 네. 뭐 이런 거 진짜 많이 불렀죠. 활주도 많이 불렀고. 활주도 많이. 근데 그 당시에도 잘 불렀어요? 본인 생각할 때 어때? 주변 반응, 친구들 반응 어땠어요? 제 개인적으로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는데 네. 제가 또 축구할 때 네. 가수가 된 이유가 네. 너 노래 못한다는 소식 네. 얘기를 들었을 때 너무
싫어가지고 기분이 나빠가지고. 예, 맞아요. 이게 더 축구 못한다는 소리보다 싫어서 이제 가수가 된 건데. 열심히 연습해가지고. 아마 그땐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아, 이제 흥이 많았던. 아, 그 내적 흥이 많았다. 네. 그래도 즐겨서 불렀네요. 그러니까 맞아요. 그 곡들을 다 기억을 하죠. 네. 저 진짜 노래 부르는 거 좋아했어가지고 어렸을 네. 때부터. 그래서 드디어 가수가 됐습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요즘에 민경훈 씨가 뭐 아는 형님에서 또 네. 예능 캐로 큰 사랑을 받고 있는데 맞아요. 혹시 해보고 싶은 예능 있어요? 아 여기서 연락이 좀 왔으면 좋겠다. 뭐 여행 가는 여행 그것도 네. 있고 또 뭐 불후의 명곡 같은 프로그램도 있고 네. 뭐. 저는 여행 가는 거 아, 해보고 싶어요. 싶어요. 그냥 네네. 되게 약간 그 뭐라고 했어요? 리얼. 예. 네. 그래서 여행 가서 뭐 하는 뭐 예를 들면은 뭐 얘기도 되나요? 예. 네, 뭐 신서유기나 네네. 아니면은 저거 뭐 그 최근에 그 지구 여행 가는 네. 거 뭐 그런 거라든지 뭔가 좀 여행을 좋아해가지고 아. 그런 좀 리얼로 하는 것들을 네. 좀 해보고 싶다. 그러면 이제 거기는 사실 또 멤버 구성이 중요하잖아요. 네네네. 뭐 이제 형들하고 갈 수도 있고 동생들하고 네. 갈 수도 있고 한데 같이 좀 가면 재밌을 것 같은 가고 싶은 멤버 있어요? 아, 저는 누구나 생각은 없을 것 같아요. 아. 뭐 재밌을 것 같은 경우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이제 한림 친구들이 좀 아, 재밌지 그렇죠. 않을까. 예예 맞아요. 우리 키노 씨 한번 키노 씨 한번 가고. 예. 네. 아니면 뭐 또 사실 상관없는 것 같아요. 네네. 네. 그리고 여기 사실 뭐 재환 씨하고 우석 씨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네. 아니 카메라 그냥 들고 가서 한번 친구들하고 그러니까요. 예, 예 아니, 편하게. 안 그래도 혼자 갈 때 하고 오니까 또 지금 이제 편집된 걸 이제 보고 있잖아요. 네. 되게 그 감회가 좀 남다르더라고요. 약간 뭔가 기억도 새록새록 떠오르고 네. 아 이랬구나 저랬구나 하는 기억들이 되게 많이 떠오르면서 되게 좋더라고요. 그게 갔다 와서 다시 봐도 좋죠. 네. 네. 찍고 오길 잘했던 것 같아요. 앞으로도 좀 종종 부탁드릴게요. 네네네. 여행 이제 혼자 가시면 네. 그리고 이제 아, 월드 투어 때도 찍어주시면 좋은데 사실 그러니까요. 그때는 신경 쓸 게 너무 많아가지고 촬영하기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그죠? 네, 근데 네. 간간히 좀 찍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잠시 후 4부 이어드려요. 박서현의 러브게임 함께하고 있습니다. 금주의 인기가요 탑10 우주씨 함께하고 있습니다. 올라운더 네. 우주씨 함께하고 있고요. 방송이 끝난 직후에 너튜브 계정을 통해서 영상을 보실 수 있는데요. 너튜브 검색창에 우주 러브게임 혹은 우주 박서현 검색하시면 영상 보실 수 있으니까 많이 많이 봐주시고요. 계속해서 1996년생 가수 5위 공개합니다. 너무너무너무너무 매력적인 분들이 가득했던 그룹이죠. IOI의 김세정, 청하가 96년생 가수 5위 차지했어요. 아이오아이 너무너무너무 흐르고 있습니다. 네. 안무를 기억을 하고 계시네요. 그죠? 이야, 네. 너무 유명한 안무라서. 너무 유명해가지고. 맞아요. 네. 너무 큰 사랑받았던. 네. 그러니까. 네. 초보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그쵸? 네, 너무 많이 봐가지고 그때 당시에 맞아요. 그리고 굉장히 좀 요즘 걸그룹 안무보다 그래도 이게 좀 더 간단해서 쉬운, 네. 예, 쉬워가지고 너무 맞아요. 인상적인 안무죠. 너무너무너무 흐르고 있습니다. 네. 세정 씨 하면 꽃길이라는 명곡이 있습니다. 맞아요, 이제 맞아요. 엄마를 생각하면서 네. 예, 또 지코 씨가 만들고 세정 씨가 맞아요. 가창을 한 이제 곧 어버이날입니다. 네네. 혹시 부모님을 위한 선물 이런 거 생각해 두신 거 있는지? 사실 저는 네. 어머니께 카드를 드려가지고 네. 어머니가 쓰세요? 편할 때 쓰시라고 네, 그래서 가끔 이제 네. 이제 일하고 있으면 울려요? 울립니다. 아. 뭐 어디 뭐 소고기집 네. 뭐. 아, 그러니까 주로 아니 어디서 쓰세요? 마트에서 쓰세요? 아니면 식당에서? 마트에 쓰실 때도 있고 네. 친구분들이랑 이제 식사하실 때 이제 아. 쓰실 때도 있고 네네. 뭐 근데 막 엄청 자주 쓰시지 않으세요. 저희 어머니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네. 뭔가 막 소비를 많이 하는 편이 아니어서 아. 근데 이제 가끔 쓰시면 이제 맛있는 거 드셨구나. 그쵸? 최근에 이제 가재 드시고 오셨더라고요. 아이고, 그거는 좀 많이 나왔겠네요. 그래서 좀 뜨더라고요. 그래서 아 네. 맛있는 거 드셨구나. 아이고.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엄마한테서 엄마 가재 먹었더라 이러니까 어머니가 네. 어떻게 알았어요 이거 지금.
그거 내 카드야 엄마. 그러니까 아 맞다. 그래서 어머니가 그렇죠. 근데 그 얘기 되게 감동이었던 게 어렸을 땐 승현이 너가 썼던 게 엄마한테 썼는데 이제는 엄마가 쓰는 게 아들한테 뜨는구나 막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렇네요. 학창 시절에는 아들이 쓰는 게 부모님한테 뜨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렇네. 그래가지고 뭔가 되게 뭔가 뭉클했어요. 예, 네. 입장이 또 이렇게 바뀌었는데 그만큼 잘 성장했다는 거죠. 네, 맞아요. 그 채연 씨도 그렇고 있지 채령 그 자매도 이제 어머니 아버지한테 카드를 해드려서 가끔씩 이제 주로 이제 엄마들이 쓰시더라고요. 네네. 이제 아버지 쪽보다도 이제 엄마 쪽에서 쓰는데 사실은 이제 소비하니까 갑자기 생각났는데 쇼핑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재정 상태다. 맞아요, 맞아요. 이런 제일 중요하죠. 얘기했었잖아요. 네. 어떻게 그러면 요즘에 좀 많이 썼던 품목이라든지 이런 거 있나요? 요즘엔 거의 안 썼나요? 요즘에 사실 쇼핑할 시간이 없어서 거의 안 썼던 것 같고 거의 그냥 생필품 위주로 좀. 아, 생필품 위주로. 네, 뭐 면도날 뭐 아니면은 최근에 샀던 게 샴푸 샀어요. 네. 네. 아니 패셔니스타라서 여쭤보는 건데 올 이제 여름에 이제 앞으로 옷 구매하실 분들한테는 아 요거는 좀 추천한다 하는 거 있어요? 저는 요즘에 민소매에 조금 꽂혀 있어요. 남자 여자 다 그렇구나. 여자들도 올해 전부 그 탱크 민소매. 맞아요. 아 그래서 민소매 추천입니까? 그러니까 민소매가 여름에 입기 좋은 게 되게 활용해서 입을 것들이 되게 많아요. 안에다가 입고 밖에 셔츠 입어도 되고. 그래서 그냥 뭐 민소매 중에서도 저는 요즘에 최근에 뭐 약간 이렇게 구멍 뚫려 있는 그런 것도 되게 좋아하고 아니면 또 민소매 그런 거 좀 니트 조끼 같은 거 그런 것도 뭐 입으면 그냥 전 아무것도 아니고 니트 조끼만 입어도 이쁠 때가 좀 있거든요. 아니 그래서. 근데 그걸 하려면 이제 운동을 해가지고 그렇죠. 얘 본인 이제 팔하고 지난번에 이제 근육이 좀 이게 이제 팔이나 이런 좀 있어줘야 되잖아요. 있으면 그쵸? 더 멋있는 건데. 근데 뭐 없어도 저도 마른 편이어서 말라도도 이쁠만하고. 괜찮아요. 좀 뭔가 활용할 수 있는 게 많은 아이템인 것 같아요. 추천입니다, 여러분. 여자분들한테도 이제 올 여름에 탱크 탑, 민소매 탑 이런 것들이 엄청 대세. 거든요. 그래서 가격도 또 다른 옷들보다 조금 저렴한 편이라 탱크 예로 민소매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역시 최고의 템을 알려주셨고요. 계속해서 2006년 노래 4위 공개할게요. 윤하 기다리다. 싱어송라이터 윤하 기다리다. 2006년 노래 4위를 차지했습니다. 계속해서 1996년생 가수 4위 공개할게요. 무대 위에서 관능미 터지는 몬스타엑스의 막내 IM이 96년생 가수 4위 차지했습니다. 러브킬라 흐르고 있습니다. 몬스타엑스의 형원주원 씨가 음악방송 MC를 현재 하고 있는데요. 혹시 도전해보고 싶은 분야 있습니까? 뭐 MC가 될 수도 있고 뮤직비디오 보니까 막 연기도 사실 뭐 뮤직비디오에서 연기 너무 잘했죠. 그 전에도 막 화내는 연기부터 지금 갑자기 생각났어. 극 대노 연기부터 이번에도 연기 너무 잘했잖아요. 아, 열심히 했는데 근데 연기는 매번 어려운 것 같아요. 진짜 어려운 것 같고. 아 그랬어요? 이번에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뭘 안 하려는 게 더 어렵더라고요. 그렇죠. 오히려 화를 또 막 내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죠. 뭔가 해야 되는 거는 하면 되니까. 근데 안 해야 되는 거는 또
아. 지루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있고 계속 네. 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연기 되게 어렵다는 느낌 많이 받았어요. 뮤지컬 배우나 이런 쪽은 어때요? 뮤지컬 배우 연기도 돼야지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뮤지컬 약간 연기가 해야 되는 쪽은 약간 아,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아, 예. 저는 뭐 아까 얘기했던 여행 예능 네. 고정 뭐 네. 그런 거 해보고 싶어요. 해보고 싶어요. 네. 아.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 뭐 최근에 뭐 이런 요리하러 나가는 네네. 거 있잖아요. 요리. 뭐 그런 것도 약간 제가 해보지 않은 거 체험해보는 그런 네. 것도 좀 재밌을 것 같아요. 아니 저 여행 프로그램 제작하시는 분들 관계자 여러분 우리 네. 올라운드 우주 씨 앞으로 연락 주시면 아, 연락 주세요. 네 정말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적성에도 잘 맞고 맞아요, 맞아요. 예. 어 너무 그리고 거기 이제 음악 같은 것도 우주 씨가 네. 또 이렇게 만들 수도 있고 어서 드립니다. 네 아, 그럼요. 어, 연락 꼭 주시고요. 네. 아니 이번에 시면 뮤직비디오 촬영할 때 네. 거기 그 촬영지가 엄청 막 대저택 맞아요 성이었어요 성 실제 느낌은 어때요? 우리는 이제 영상으로 본 거니까 네. 엄청 커 보이던데 엄청 크고요 네. 좀 약간 싸늘한 느낌인가요? 따뜻한 느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네. 조금 차갑다는 느낌이 있어요 예, 그리고 예. 약간 압도되는 느낌이 좀 있기도 하고요 넓어서요 네 아. 그리고 실제 살고 계세요 거기 그 성을 그 아, 그래요? 관리인이 있어요 그럼? 관리인이 계시고요 들었는데 그 프랑스에서는 그런 이제 성에서는 이제 많이 살진 않잖아요. 예. 이제 귀족분들이 많이 살고 계신데 그래서 그 가문에서 관리를 하는 성들이 많고 그래서 이제 그거를 대여해 주거나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예. 그 성들을 또 관리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예. 그렇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저 찍을 때도 그 찍는 쪽 반대편 쪽에 네. 그 거주하시는 분들이 계셨었어요. 그럼 이제 구경하고 뭐 근데 구경은 안 오시더라고요. 웃긴 게. 근데 또 거기 지하실에서 예. 또 찍었었는데 그 지하실이 그 조니 뎁 예. 그분이 이제 뭐 무슨 행사가 끝나고 거기서 뭐 파티를 했다고 하는 장소 그래서 갔는데 미러볼이 하나 달려 있었어요. 아 그래요. 그걸 떼고 예. 이제 제가 이제 시면 뮤직비디오에서 이제 누워 있는 장면이 네네. 있거든요. 지하실. 거기가 거기예요. 거기가 그 파티했던 장소라고 하더라고요. 아 그렇죠. 우리가 알고 네. 보면 또 더 재밌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여기 약간 뒤로 떨어지는 그런. 네. 장면들이 잠깐 나오는데 네네. 그 촬영은 어렵진 않으셨는지 아, 조금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사다리에서 이제 위에서 떨어져야 되는 거였었는데 네. 무섭잖아요. 무섭고 네. 다음날 목이 좀 아프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밑에 뭐 깔고는 네. 했죠. 매트로 깔고 이제 떨어지고 그 지우셨는데 네. 오, 어렵더라고요. 또 멋있게 떨어져야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네. 몇 번이나 떨어진 거예요 뒤로. 한 세네 번 떨어진 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 씬을 딱 보면서 짧긴 하지만 엄청 네. 임팩트 있더라고요. 맞아요. 네. 저도 아, 좀 더 적나라하게 떨어지는 거 멋있게 나왔으면 좋겠다 생각했어요. 네. 좀 짧게 나와가지고 예 맞아 근데 이제 떨어지는 거는 슬로우를 걸어야만 길게 나오지 맞아요. 사실 떨어지는 건 1초면 떨어지니까 금방이니까 예. 아, 요런 장면 근데 우리가 다 보기 때문에 네. 다 봅니다 네. 다 보이더라고요 여러분 봐주세요 네. 대저택에서의 촬영도 인상적이었지만 이제 뒤로 가면 광활한 대자연이 나오잖아요 네. 거기에 섰을 때 느낌은 어떤지 지금 혹시 기억하시는지 그냥 이번 앨범이 잘 될 것 같다는 느낌이 괜히 들었어요 아... 그래서 왜냐면 그때 비가 오고 있었는데 날이 흐렸죠 좀. 네, 근데 이제 개더라고요 네. 딱 거기 갔을 때 그래서 반은 먹구름이었고 그렇죠. 그래서 카메라 앵글이 전이 때 보면 이렇게 돌 때 여기는 네. 해가 뜨고 있었거든요 아. 근데 그때 밤이었어요 밤 되게 직전이었는데 네. 그래서 굉장히 뭔가 좋은 기운을 주는 날씨였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런 이제 느낌이 남는 거잖아요 네. 그때 바람과 뭐 맞아요. 온도와 이런 것들이 너무 좋았어요 그날 되게 그리고 저희 나라에서는 뭐 이렇게 넓은 평야를 보기 힘들잖아요 어렵죠 바다 끼고 있는 건 더 보기 어렵죠 또 근데 또 절벽이고 약간 그 모든 게 그냥 되게 이뻤어요 그래서 맞아요. 이 자연이 주는 광활함을 많이 느끼고 왔던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우리가 이제 흔히 가는 관광지에서는 또 볼 수 없는 네. 그런 광활한 느낌이라서 맞아요. 좀 멀리 가야만 볼 수 있죠 그런 맞아요. 풍광은 시면 뮤직비디오 네. 검색해서 많은 분들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2006년 노래 3위 공개할게요 전상의 하모니를 들려주는 SG 워너비입니다. 내 사람 2006년 노래 3위 차지했습니다.
SG연합이 네 사람이 흐르고 있습니다. 네. 자, 우주의 네 사람들, 무주에게 한마디 이번 활동하면서 느꼈던 거 좀 얘기해 주세요. 남겨주세요. 네, 이번에 1년 동안 굉장히 오래 기다렸을 텐데 나올 때까지 기다려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이번 활동 내내 진짜 행복한 기억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산옥 시간들이 굉장히 뭐 일렀던 데도 있고 그쵸? 되게 새벽 늦게 했었던 데도 있었는데 네. 그때 이제 와주셔가지고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또 가끔 이제 날씨가 굳었을 때도 있어요. 비가 왔을 때도 있었는데 그래도 함께 같이 즐겨주시고 저한테 또 좋은 추억을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네. 더 많은 추억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무주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랑합니다. 하트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네, 무주. 사실은 이제 우리 무주가 더 기다리고 있을 게 네. SG 워너비가 7년 만에 완전체 콘서트를 하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주 씨 콘서트 이야기를 네. 예. 들어보려고 모신 거예요. 사실 네. 이번 앨범도 너무 궁금했지만 네. 이게 첫 월드투어잖아요. 맞아요. 첫 월드투어. 굉장히 의미 있잖아요. 네. 그래서 요즘 준비를 많이 하고 있어요. 일단 체력 관리 진짜 열심히 하고 있고요. 아, 너무 설레. 네. 예. 너무 설레요. 진짜 이제 작년에 태국에서 한번 이제 해봤었는데 네. 그때도 너무너무 좋아해줘서 너무너무 좋았고 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많이 여러모로 공부를 많이 하고 있어요. 많이 콘서트 영상들을 보면서 네. 아니 근데 뭐 뭘 해도 되니까 지금 노래되고 네. 랩되고 그렇잖아요. 뭐 춤되고 아 이번에 춤 좀 춥니다. 네. 네, 좀 넣어주세요. 네, 이번에 네. 춤 꽤 많이 있을 거예요. 네, 꽤 많이 있을 거고 네네네. 없는 노래도 만들어서 할 거고 네, 아마 춤 보실 수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모로 제가 이번 공연에서 원하는 키워드는 네. 기억 상실이에요. 세다. 굉장히 센데요. 네. 네. 그러니까 제가 봤던 공연 중에 네. 정말 좋았다고 생각하는 공연은 기억이 잘 안 나요. 그래서 또 가고 싶은 느낌이 되게 그 느낌만 많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첫 곡이랑 끝곡만 생각나고 중간에 날아가는 거예요? 네,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근데 제가 최근에 공연팀 분들과도 얘기했을 때 분 똑같이 얘기하시더라고요. 진짜 좋은 공연들은 사람들이 네. 기억을 잘 못한다. 그래서 기억에 안 남을 만한 그런 좋은 감정과 다시 가고 싶은 향수만 느껴지는 그런 공연을 만들고 싶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아, 네. 그래요? 그래서 기억상실을 네. 컨셉으로? 네. 여러분 많이 네. 기대해 주시고요. 일단 5월에 서울을 시작으로 네, 그죠? 맞아요. 20일? 네, 네. 20일부터 양일하고 그다음에 이제 떠납니다. 투어가 시작이 되는데 여러분 상파울로 같은 경우는 네. 조금 다른 도시와는 느낌이 다르지 않을까 싶은데 또 어때요? 이게 또 마지막이더라고요. 상파울로가 그러니까요. 지금 일정상으로는 네. 멀기도 하고 네. 마지막 공연이 또 의미가 있잖아요. 맞아요. 축구를 했었던 제가 또 살았던 나라에서 마지막을 네. 한다니까 되게 뜻깊고 네. 또 중간에 또 마닐라도 있어요. 또 마닐라에서 살았었는데 네. 되게 제가 어렸을 때 살았던 동네를 다시 가볼 생각을 하니까 네. 굉장히 설레고 또 빨리 가보고 싶어요. 어떤 느낌일지 좀 다를 것 같긴 한데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 상파울로에서 기다리고 있을 그분들이 제일 오래 기다려야 되잖아요. 네. 사실 마지막 그쵸. 그분들께 예, 또 영어로 남기시는 게 더 편할까요? 아니면은 나를 좀 기다려달라 기대해달라 뭐 어떻게 한번 그때는 영어 썼어요? 브라질어 썼어요. 브라질어 근데 지금 기억이 나요? 기억이 하나도 안 나가지고 아니 왜냐면 우주 씨가 영어하는 거 제가 많이 봤는데 네. 예. 아니면 그냥 한국어로 하고 네. 마지막에 이제 감사 인사를 살짝 브라질어로 해주세요. 해볼게요. 네네. 브라질에서 저를 많이 기다려주시고 계신 이제 무주 여러분들 이번에 또 마지막을 거기서 보내게 됐는데 네. 체력 관리 많이 해오시고 안 앉을 예정이니까 안 앉아요. 네. 또 이제 같이 서서 재밌게 또 뛰어놀아서 기억상실 될 수 있을 정도로 네. 즐거운 공연 만들어 갈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시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지내시길 바랍니다. Obrigado, todo mundo. Te amo. 아, 띠아모 영어 네. 알아요. 띠아모 알아요. 정도, 네, 아, 네네. 할 수 있습니다. 아, 반갑네요. 또 새로운 네. 언어 들으니까. 예. 계속해서 1996년생 가수 3위 공개합니다. 작은 책으로 큰 무대를 가득 채우는 뮤지션이죠. 블랙핑크 제니가 96년생 가수 3위 차지했습니다. 제니 솔로 흐르고 있습니다. 블랙핑크는 제니 씨를 시작으로 예, 로제, 리사, 지수 순으로 모든 멤버가 예, 솔로 앨범을 냈는데요. 요즘 네. 지수 씨의 꽃 챌린지가 네. 예, 굉장히 핫합니다. 예, 많은 분들이 따라해주고 계신데
우주 씨의 챌린지. 네. 예, 우리 세븐틴의 버논 씨하고 한 챌린지. 네. 그 너무 궁금했어요. 네. 막 아니 절친인데 악수를 하고 막 머리를 부딪히고 막 그 비하인드 좀 얘기해 주세요. 아까 사실 한솔이도 그렇고 저도 네. 그렇고 뭔가를 막 이렇게 하는 성격은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 싶어서 그냥 악수하자 이래서 아. 악수했는데 네. 첫 번째 찍은 영상이 이제 머리를 부딪힌 거예요. 그래서 바보 두 명이서 아니 그거를 거리를 딱 맞추셔야지. 맞아요. 그래가지고 머리 부딪혀서 다음 다시 찍었는데 네. 이제 그게 좀 이제 귀여워 보이셨는지 네. 그 뒤에 이제 편집해서 올리셨더라고요. 귀여웠어요. 네. 아니 지난주에 우리 그 에스쿱스 씨가 네. 세븐틴 우리 그 손오공 챌린지가 좀 어려우니 네. 잘 도망다녀 라 걸리지 않도록. 예. 네, 그런데 어떻게 금방 하셨어요? 어려웠어요. 다행히 댄스 팀이 또 같은 팀이어가지고 알아, 예. 배웠죠. 그쵸? 조금 미리 배워서 했는데 네. 어렵더라고요. 역시. 아, 네. 그리고 굉장히 신경 많이 써주신 것 같아서 어려운 안무인데 그리고 유진 씨하고 케플러 네네. 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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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이. 봤습니다. 예, 그것도 손동작이 뭐가 많잖아요. 막 엄청 복잡하죠. 너무 복잡해가지고 예, 헷갈려. 헷갈리더라고요. 예. 근데 이제 그 어떻게 된 거냐면. 네. 원래 저랑 오래 일하시던 분이 계신데 이제 이직을 하셨어요. 그 회사로? 네. 네. 그래서 이제 한번 해주시 그러니까 그 회사 맞는 것 같아요. 근데 네. 한번 해줄 수 없겠냐 해서 그래요 누나 부탁이라면 네. 제가 들어줄게요 해서 이제 한 건데 너무 어렵더라고요. 너무 어렵지. 근데 다른 그러니까 두 개가 있더라고요 챌린지가. 네. 네. 근데 하나는 제가 못할 것 같았고 나머지 하나 그 정도는 할 수 있겠다. 네네. 본인이 고른 거였어요. 둘 중에 그래도 요거 하겠다. 예. 그래서 이제 했죠. 골라서. 네. 그래서 여러분 챌린지 검색하시면 네. 길이 챌린지도 많은 분들이 요즘에 하고 계셔가지고 우리 우주 씨의 또 모습을 보실 수 있으니까 많은 네. 분들이 봐주시면 좋겠고요. 계속해서 2006년 노래 2위 공개합니다. 백지영표 절절한 발라드입니다. 사랑 안에 2006년 노래 2위를 차지했습니다. 계속해서 1996년생 가수 2위 공개할게요. 연차가 쌓일수록 단단한 팀워크를 보여주는 트와이스. 트와이스의 96즈 사나 모모 정연이 96년생 가수 2위 차지했어요. 트와이스 너무 유명한 곡이죠. 알콜 프리 흐르고 네. 있습니다. 이 알콜 프리 하니까 네네. 파리 갔을 때 네.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시켰는데 그죠? 네. 위스키가 베이스인 칵테일이 나왔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거 너무 맛있다면서 표정이 막 너무 좋아지던데. 맛있었는데 마지막에 네. 좀 썼어요. 그게 굉장히 독한 술이 들어가 있나 봐요. 아니 그렇겠죠. 네. 소량 넣으니까 네. 독한 술을 넣겠죠. 근데 그걸 또 무슨 부르는 얘기가 있었는데 네네. 그 까먹었는데 어쨌든 네.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시켰는데 그게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마셨어 기분이 좋아지긴 했지만 네. 당황스러웠던. 네. 아니 거기서 쌀국수도 막 추천해주고 우리한테 네. 그렇죠. 뭐 고수의 맛을 알았다면서. 맞아요. 맞아요. 제일 맛있었던 음식 하나만 알려주세요. 그 많은 음식 중에 파리 가서. 파리 갔을 때 일단 달팽이 요리 맛있었어요. 네. 네. 달팽이 요리 되게 맛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 네. 위에 올라가 있는 뭐 약간 바질 뭐 이런 거였나? 네. 네, 되게 맛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 프랑스 요리해서 그래서 많은 분들이 달팽이 하나 봐요. 프랑스 요리 진짜 맛있어요. 예, 네. 달팽이 요리 여러분 추천합니다. 네. 네, 1위만을 남겨두고 있는데요. 먼저 2006년 노래 1위 공개합니다. 싸이 연예인이 2006년 노래 1위 차지했습니다. 축하 축하.
K-POP 역사의 새로운 기록을 써내려가는 분들이죠. 세븐틴의 호시, 우지, 원우, 준이 96년생 가수 1위 차지했고요. 선호공 흐르고 있습니다. 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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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하. 선호공 들으면서 우주씨와는 마무리할 텐데요. 네. 오늘 저하고 더블 DJ처럼 네. 왔다 갔다 둘만 진행했는데 어땠습니까? 되게 새로웠고 또 재밌었어요. 괜찮았어요? 또 최근에 이제 제가 영수에서 했었던 이제 고정 게스트 느낌도 좀 나면서 예. 약간 기억이 새록새록 돌아오면서 너무너무 재밌었습니다. 아, 우주씨 나중에 DJ 해야 되는데. 아, DJ도 또 욕심이 많습니다, 제가. 아, 근데 네. 여행도 가야 돼가지고 여러분 지금 스케줄이 안 되고 나중에 또 기대할게요. 네, 좋습니다. 끝인사로 카메라 보시고 무주 따랑해요 귀엽게 해주셔야 됩니다. 네. 둘, 셋. 무주 따랑해요.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 감사합니다. 마치 된 것 같아. 박소연의 Love Love Game, Love Love Game. 박소연과 함께 즐거워.